영재 근데 오프닝 괜찮지 않아요? 아 혹시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오프닝? 어? 하, 다음 경기 때? 아 그래 알겠습니다. 네. 자 시작할게요. 네. 여러분들 자 승자전입니다. 이제 병구형님 대 제동이형. 예, 택백리쌍에 두 명이 맞붙었습니다. 자 병구형님이 오하이님 별풍선 5시. 5개 감사합니다. 홍구식 오프닝 아, 5개 선물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동이형이 3시. 아 혹시 여기는 PPL 같은 거 없습니까?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제가 또 소문 듣고 왔거든요. 번호만 넣으면 아, 아 또... 그럼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예. 아, 어? PPL 같은 거 생각하셨어야죠. 자, 일단 경기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진영 8시에 위치한 파란 색깔 프로토스 송병구 선수의 진영입니다. 스토크. 자. 그리고 위치한 진영 3시에 위치한 이재동 선수의 진영입니다. 제이 자 홍보를 위해서 이제 마카롱을 또 이제 준비를 해왔습니다, 여러분. 아 예. 이렇게. 아 이게 그 유명한 그렇죠. 대전에서 그 없어서 못 판다는. 그렇죠. 대전 맛집 하면은 또 이제 관조동의 주니 마카롱 이제 야. 그거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인절미 마카롱인가요, 설마? 어 이게 인절미. 와. 잠깐 경기 초반인데 캠 조금만 더 키워주시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야 가루 아니 원래 보통 인절미 하면 가루가 생명인데 그렇죠. 아, 정말 가루 기똥차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제 인생의 첫 마카롱입니다. 제 인생의 아, 첫 마카롱. 아 처음 먹어봐? 네. 아 인절미 냄새가 아 예 여러분들 마카롱은 주니 마카롱이라네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조던 킬리업스님 진짜 깐깐하게 한번 리뷰해보겠습니다. 진짜 그냥 친분이 있는 사람 말고 없다 생각하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렇죠. 딱, 길가다 사먹는 느낌으로 먹어볼게요. 딱 냉정한 평가 부탁드릴게요. 어떻습니까? 포데리왕님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픈하셨네요. 어떻습니까? 7큐 정말 진짜입니다. 진짜입니까? 제 방송 6년 생활을 걸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정말 맛있습니다. 진짜예요. 편이 그거밖에 안 됩니까? 그냥 제 모든 걸 다, 그냥 제가 체인점 차릴게요. 체인점 받습니까? 체인점? 체인점? 아니 체인점 내고 싶네요. 네. 진짜. 아니 근데 그 체인점을 내는 거는 좋은데 네. 그 홍구가 이제 뭐 가게를 운영을 한다고 하면은 손님들이 좀 겁에 질리지 않을까. 그 기분 좋게 이제 마카롱 가게를 갔는데 그 손님이 좀 산적같이 생겼잖아요. 솔직히 수염도 아, 이제 덥수룩하고 그렇긴 그렇죠. 아마 그 겁에 질려 도망가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일단은 구두론입니다. 구두론 오버풀입니다. 오버풀 오버풀 6링이거든요. 아 이거 맛있어서 말이 안 나오네.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네요. 자. 그렇죠. 자 이제 캐논이 완성이 돼있고요. 하지만 이제 예? 원캐논이고 이제 저글링이 또 6마리인데 이제 한 마리가 죽었는데 이것도 위험할 수 있지 않나요 지금? 위험하죠. 지금 이거는 캐논이 하나기 때문에. 자 프로브가 하나 나오긴 했거든요. 기가 막힌 타이밍에. 자, 아 근데 한 마리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자 두 마리는 어떻습니까? 이게 보통 일반 저그 유저들의 저글링이라면 프로브 컨트롤로 막기 쉽지만 이 저글링의 주인은 제동입니다. 그렇죠. 그 만약에 저글링의 주인이 이제 홍구였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운영을 좋아하는 건데 이렇게 저글링이 들어가게 되면 예. 아 저는 이걸로 그냥 아 이거 할 시간에 딴 거 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강한데. 그렇죠. 사람마다 개개인마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재동 선수는 이거는 운영을 하면서 내가 이거 끝까지 살리면 그냥 나는 맵팩이야. 왜냐? 지금 프로토스의 본질에 뭐가 올라가는지 다 보고 있잖아요. 거기다 그렇죠. 덤으로 프로브까지 잡고 있으니까 아주 일석삼조죠. 야, 근데 이게 꽃 괴롭히 보세요. 체력 없는 거는 그냥 뒤로 빠지잖아요. 야, 이게 S급 선수들은 유닛 하나 하나도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그렇죠. 본인은 왜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아, 저는 이제 그러게요. 예, 배웠습니다. 야, 근데 병구 형님의 대처도 나쁘지 않아요. 뭐 프로브가 하나 잡히긴 했지만 예. 그래도 이제 질럿으로 이제 좀 잘 커버를 해주고 있고요. 심시티도 이제 최대한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심시티를 해줬습니다. 야,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재동 선수가 여기 맵에서는 보통 타스타틱 앞마당을 먹는 플레이도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그렇죠. 옆구리를 먹었다. 이거는 게임 길게 갈 생각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옆구리 멀티가 아마 미네랄이 1000이거든요. 그렇죠. 1000에다가 가스가 1500. 이게 그렇죠. 장기적으로 보기에는 이제 좋지 않은 멀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 맵 같은 경우는 이재동 선수가 더 잘 아는 게 뭐냐면 이 맵에서 굉장히 게임을 많이 했어요. 제가 그렇죠. 저 이재동 선수 VOD도 현역 시절에 많이 챙겨봤었는데 자 많이 챙겨봤는데 그만큼 이 맵을 많이 했고 많이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 맵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압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가 되는 것 같고요. 야 근데 저글링을 이거 좀 많이 찍지 않았나요 지금? 자 이거는 한번 나와라 이거예요. 질럿 어차피 지금 웅크려 있다가 크로토스도 피해를 받고 일꾼도 잡혀있으니까 한번 푸시러 나오겠지. 그럼 그 틈을 다 확 그냥 예 복사처럼 이렇게 복사처럼 예 확 물어버리는 거예요 목을. 자 근데 예. 이게 심시티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수비만 하고 있으면은 저그가 이게 또 딱히 할 게 없거든요. 예. 자 일단은 근데 이게 만약에 송병구 선수가 장기적으로 흘러간다 조금 장기적으로 흘러간다라고 가정해놓고 봤을 때는 이재동 선수가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아까 말했다시피 미네랄 멀티 지역의 미네랄이 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래갈 멀티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그리고 저글링을 많이 찍었기 때문에 드론 보충이 좀 상대적으로 느리거든요. 근데 예. 이제 병구 형님이 이제 4게이트 이제 바롭 질러 군바롭 질러 이제 좀 강하게 찌르겠다는 생각인데 생각보다 이제 타이밍이 좀 빠를 거예요. 질럿 양도 이제 그렇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초반에 질럿을 푸시를 안 가고 질럿을 계속 쌓아두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 그냥 4게이트 질럿보다 질럿 양이 훨씬 더 많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자 커세어는 이제 추가적으로 찍어주지 않습니다. 공업도 안 돌려주고 있고요. 자 이재동 선수는 이게 그거네요. 육개처리 멀티를 가져가되 나의 네 번째 멀티는 반섬 지역인 한시를 먹고 부유하게 출발하겠다. 가난한 것 같지만 옆구리 멀티 먹어서 올인을 할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멀티 먹고 부유하게 가겠다라는 건데 그렇죠. 이렇게 되면 누가 빌드를 먹게 되냐 바로 송병구 선수입니다. 왜냐 왠지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일단 포트리스 맵 앞마당 자체에서는 심시티가 안 돼요. 앞마당이 안 됩니까? 예 아~ 앞마당 안 됩니다. 야 이게 또 틈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야 질럿 나오는 타이밍이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센터가 가깝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저쪽에도 심시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러쉬거리도 가깝거든요. 대각이라 할지라도 러쉬거리 엄청 가깝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 송큰이 완성이 안 됐거든요. 일단 그리고 질럿이 공일업은 안 됐지만 이게 발업도 되기 전에 이제 걸어서 왔거든요. 딱야 아~ 발업이랑 이제 공업이랑 동시에 됐습니다. 이러면 저글링 아무것도 못하고 뮤탈리스크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죠. 아, 지금 이재동 선수는 양쪽에 출성큰식 받고 저글링을 찍었기 때문에 뮤탈을 찍을 가스는 있는데 뮤탈을 찍을 라바가 없는 거예요. 여기 밀리면 끝나는 거 알거든요, 이재동 선수도. 그렇죠. 미네랄도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저글링이 힘을 못 쓰는 게 가장 크죠. 아, 근데 송병구 선수가 그래도 저는 송병구 선수 제가 기둥이 적으다 보니까 아, 지지 나옵니다. 아, 지지 나오네요, 이거. 송병구 선수의 게임을 많이 보진 않았는데, 송병구 선수 이메 무조건 현역 시절에 연습 엄청 많이 했을 거예요. 경기도 많이 나오고. 그렇죠. 와, 이게. 약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포트리스 저그의 약점인데 그쵸? 그대로 잘 노렸습니다. 야 근데 그 진짜 빌드가 굉장히 날카롭지 않았나 싶네요. 야 그러면 이제 병구 형님이 1등으로 진출을 하셨습니다. 아이고 병구 형님 축하드립니다. 야 근데 정말 방금 경기는 와 그렇죠 그냥 허를 찌르는 그렇죠 제동이 형 예. 이제 좀 뭔가 이제 그 뭔가 해보기도 전에 이제 좀 쓰러지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좀 날카로운 빌드에. 야 이렇게 야. 되면 최종전에 갈 선수가 그렇죠. 야 일단 이재동 선수로 한 자리 확정 났거든요. 예? 예? 이재동 선수로 한 자리 확정 났지 않습니까? 병구 형님이 올라갔는데 아 최종전 아 최종전 예, 최종전 어 최종전 예. 일단 최종전은 이제 제동이 형이 올라갔고요. 그러면 예. 이제 패자전인데 야 패자전도 만만치 않아요. 근데 오늘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경기 시간이 살짝 빠르다는 거. 저 2시간 걸려서 왔거든요. 2시간 30분 걸려서 왔는데 공구가 이제 한 진짜 멀리서 이제 좀 차가 많이 막혀서 좀 오래 예. 왔는데 예. 좀 허무한 감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패자전도 이제 그 스타일리시한 이제 박지수 형님과 예. 브레인의 그 유난이 형도 예. 이제 맞붙거든요. 근데 경기 내용 자체로 놓고 봤을 때는 막 그렇게 아쉬운 경기 그러니까 뭐 경기력이 안 좋은 경기는 그렇죠. 없었어요. 막 허를 찌르는 경기력은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들. 경기 시간이 짧은 게 좀 아쉽다 그뿐이지 이제 예. 빌드 자체는 이제 굉장히 이제 날카롭고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패자전 선수들